그럼 반대로 지금 여기는 내 집 마련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당분간 쳐다보지 말아야 될지요. 이런 지역도 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지방 투자가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5대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제 대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구는 지금은 아니다. 좋은 건 알겠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대구 구간에서 이제 갈아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 이제 우리 같은 적폐들 이런 적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시장이 지금 대구 구간이고요. 대구를 제외하고 지금 물량 구간들이 되게 많아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계속 경남권을 항시 얘기했었어요. 정말로 막 한 3년 전이었던가 막 포항, 김해, 창원, 진주 막 그때 휴직고 다니고 막 미분양 주소로 다닐 때 막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제 블로그 와서 그거 다 검색해 보세요. 다 3년 전에 그거 제가 그 엄청 추천 많이 했거든요. 뭐 먹어라 이거죠. 그거 다 두 배씩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경남권을 추천 안 해요. 다 보시면 이제 지역이 바뀌어가 어디로? 충청권과 전북권으로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또 강원권 일부 지역들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뭔 소리냐?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물량? 입주 물량. 또 그래서 이제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특히 포항. 포항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포항에 물건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도 포항에 물건 있어. 네. 이런 말만 하면 쫙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뛰어드는데 나도 있다고. 도 SK도 나 아직도 갖고 있어. 네. 도중 일단지 3년 돼서 나도. 그러니까 나도 포항이 잘 됐으면 좋은 사람인데 물량이 너무 많아요. 펜타시티 같은 경우 외곽에 택지 물량이 너무 많아. 그것도 택지가 한 달에 분양하고 두 달 분양하고 세 달에 분양하고 막 500, 600세대 분양해갖고 과도하게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곳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해도 그렇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애매하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켜봐도 괜찮을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으로는 이제 전남 지역이 있어요. 전남 지역이 지금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고요. 그 지역에 물량이 없으면 조금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좀 지방 투자에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상식인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인접 지역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권이 같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광양이라고 하거든요. 여순광이라고 하거든요. 여수에 물량이 있으면 순천하고 광양에서 인구수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순천에 물량이 있으면 여수라든지 광양에서 이렇게 물량이 끌려가거든요. 그 세 개 지역 중에서 순천도 물량이 많은데 광양에 물량이 너무 많아요. 광양에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택지개발지구 막 15개거든요. 15개에서 2만 3천 세대가 몰아칩니다. 올해부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물량들이 옆에 있는 도시에 지금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언제 영향을 주나 시켜야겠더니 올해 좀 한 중반? 뭐 이 정도에 지금 영향을 주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수도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순천도 청약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청약률. 그러니까 미분양은 아닌데 청약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전남지방 이렇게 여수 순천 광양에서 특히 광양 조금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려갔다가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열심히 그냥 광양 불고기나 드시고요. 내려가서 부동산 가지 마시고 괜히 갔다가 너 일로 와봐. 언니 이뻐서 쬐서 이거 지금 나만 있어갖고 금매들이 판을 치는 데가 그런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괜히 역전세 같은 거 잡아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1억 3천이 걸렸어. 너 이거 사면 내가 3천만 원 줄 이런 물건도 되게 널렸어. 막 죽어 가면 성원 아파트 같은 게 4,200세대거든요. 그런 거에서 한 1,000개씩 나와 있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요. 전세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추가로 그 충청권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권이 네.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입주 물량이 앞으로 없는데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세종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창원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너무 많이 달려온 지역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은 물량이 거의 끝났죠. 이제 1, 2, 3세 중에서 2생이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 올 초까지 이제 물량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물론 주복이긴 합니다만 이제 호수 나오는 것들은 뭐 대박이죠. 뭐 10억 구간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제 4생하고 이제 5생 쪽에 이제 그거 스마트 조금만 빼놓고는 이제 세종도 물량이 없어요. 그게 장점인데 반대로 단점이란 뭐라면 말 그대로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3억 4억대 분양하는 것들이 막 12억 13억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다 이제 갈아타기도 힘들고 이런 시기가 지금 세종의 시기거든요. 또 이제 뭐 규제도 좀 지금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이 조금 지금 좀 그 최고가가 이제 12억에서 13억까지 찍다가 지금 뭐 한 3억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거래도 좀 뭐 전국이 조용하니까 이렇게 조용하다고 보시면 있지만 세종의 힘이 그렇게 약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옆에서 대장은 대장의 명분을 가져갑니다. 또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종이 그렇게 힘없는 지역도 아니고 또 앞으로 호재도 많고요. 그리고 또 교통 호재라든지 또 일자리 호재 그리고 KBS 이런 거 관공서 그리고 또 국책 사업들이 계속 미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반등할 그러면 세종은 언제쯤 반등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제 전국장하고 좀 같이 그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국장 규제 어떤 규제 취득세 규제하고요. DSR 규제 이런 것들이 조금 풀려주면 세종에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전 생긴다고 봅니다. 세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장과 이런 규제의 문제로 조금 세종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세종이 하락률이 제일 큰데 이제 거의 좀 바닥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도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한 30% 떨어진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진 데는 막 7억 구간에서 지금 막 4억, 3억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일생 쪽에서 좀 예를 들어 저기 7년 전, 8년 전에 분양한 그런 단지들은 되게 좋거든요. 가보면 도남동도 좋고 그런데 좀 많이 떨어져서 예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약간만 더 떨어진다? 뭐 그 정도까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알아요. 대구랑 똑같아. 싼 건 알겠어. 싼 건 알겠고 지금 이게 바닥쯤이다. 이제 바닥인 건 모르겠으나 바닥쯤이고 여기서 떨어져봤자 뭐 기껏 해봤자 뭐 얼마 안 떨어진다는 것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내가 이걸 다시 사. 근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취득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하고 또 이제 종부세 구간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다시 또 이런 걸 들어가기에는 예, 부담이 좀 있어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 전국장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조금 풀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바닥쯤인 건 알겠으나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투자 수익률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건희 아빠님도 계속 투자를 많이 성공적으로 해오셨는데 혹시 또 잘 안 됐던 경험 잘 안 됐던 거 많죠. 많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블로그도 많이 써놨지만 진짜 눈물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 내면서 이제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 이 책 내면서 제가 엊그저께 그 이제 북콘서트 하면서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그때 얼마를 까먹었는지 제가 그때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그때 19년도에 이제 청주에서 역전서 맞으면서 제가 2억 까먹었더라고. 2억이면 진짜 내가 특히 또 기회병까지 이면서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소액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아파트를 사 모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이제 그 우상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원칙이 필요한데 저는 그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대표적인 지역이 청주라서 청주를 계속 얘기하는데 청주 말고도 역전세 맞은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전주도 맞아봤고 익산에서도 한 대여섯 개 맞아봤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광주가 되게 전세가율이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거든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율 뭐 110% 뭐 이렇게 나오는 적도 많고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곳도 많아요. 밀곡동, 삼각동 뭐 이런 데 그런 지역들도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17년, 18년도에 이제 청주를 진입할 때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도 물량이 세종에서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도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분양도 많이 했고 뭐 어떤가 좋아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쪽에 실거주자들은 내가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구나. 둘째로는 내가 이제 어딜 입주해야 돼요. 입주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지금 집을 사가지고 또 그때 팔고 가야 되나? 뭐 이런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되냐면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살려고 많이들 시장에 나옵니다. 즉 뭔 소리냐? 매매 물건은 많은데 전세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전세는 나오면 그냥 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왜? 심리가 앞으로 하락장에서 매매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실거주자들이 알기 때문이죠. 저도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실거주자들이 되게 멍청하다고 배웠거든. 실거주자들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요즘에 커뮤니티 잘 돼 있고요. 뭐 사지 말라고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엄마들 파워 대단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했던 거죠.
매매 가격 뭐 예를 들어서 가경도 뭐 가경 앞 가경 뭐 현대 아파트 뭐 저기 덕일 한마음 뭐 세원 뭐 이런 것들이 뭐 1억 4천에서 뭐 1억 5천 구간이었거든요. 뭐 1억 4천에서 사가지고 뭐 이제 전세 뭐 이제 24평 아파트니까 뭐 화장실 좀 뭐 하죠 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올수리 그때 당시 말하면 올수리를 하면 한 600 정도 듭니다. 뭐 올 때만 뭐 깎아주고 갖고 또 사장님이 또 뭐 이것도 좀 서비스를 해주고 그럼 한 500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1억 4,500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1억 5천의 전세를 내면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아. 어떨 때 같은 경우에 뭐 풀피도 나와요. 뭐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면 한 200도 남고 300도 남고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전세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전세값은 경악감도 합니다. 언제 물량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있어요. 물량이 안 들어오고 여기 물량 들어왔었고 여기 물량 들어올 건데 그 안 들어오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아.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럴 타이밍에 조금 많이 들어갔었어요,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제 물량이 이렇게 들어올 때쯤에서 전세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정도 폭락하냐면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한 채당 3,000씩 떨어지더라고요. 와. 아니, 전세가 6,000씩 떨어졌구나.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5,000에서 6,000 정도를 내 돈을 내줘야 되냐. 몇 채당? 한 개당. 한 개당 5천에서 6천씩 내줘야 되고 매매 가격은 한 3천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억 2천 정도까지 떨어지고 제가 1억 1천에 팔아본 것도 있어요. 주전세 하는 물건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이 나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3천만 원 받아갔거든. 고맙대. 아우 내가 진짜 씨. 그때 한 제가 그때 청주에 한 12개인가 13개인가 갖고 있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집이 잠도 안 오고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비 올 때마다 전화 엄청 많이 오고요.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세가 너무 많아. 전세가 너무 많은 뭐 한 5천에서 6천 정도 떨어져 버리고 1억 5천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가 막 1억 막 9천만 원 이러거든요. 한두 개면 괜찮아요. 아우 재수 없어. 막 아유 뭐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갖고 매면 되지만 이게 10개를 넘어가니까 미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썼죠. 이제 빌었죠. 첫 번째는 빌고 조금 가고 그때 뭐 이제 버텨야죠. 그리고 가지고 제가 그때 저기 이제 좋은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나쁜 것들을 메꾸게 되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게 진짜 되게 유명한 건데 그때 대장님이 진짜 나한테 팔지 말라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너 그거 왜 파냐고. 그렇게 저 인덕원에 대우 프로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어. 인덕원에 진짜 좋은 호재들이 많거든요. 뭐 월판선도 있고 GTX도 내려오고 옆에 이제 어디야 저기 어디야 이제 강남하고 붙는 저기 그 지정타도 계속 들어오고 괜찮아요. 그걸 제가 1억 먹고 던졌어요. 1억 먹고 던졌어. 투자자니까 갭 1700에 세팅해가지고 1년 있다가 그거 딱 1억 먹고 던졌거든요. 지금 얼마? 그 뒤로 7억 올랐어요. 아. 7억 올랐더라고. 내가 진짜.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까먹은 돈보다 이런 기회비용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진짜 눈물 나더라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세금 내주고 뭐 이따가 빌고 뭐 어디서 돈 부어서 바르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않고 그때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도 쓰고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청주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거 제가 이번에는 전북 쪽에서 조금 넣긴 했습니다. 전주 구간 내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전주 때도. 전주는 청주보다 더 심해요. 내가 진짜 미친 듯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 내가 청주에서 액면가를 얼마나 꼬라박았는가. 그러니까 그때 19년에 2억 꼬라박았더라고. 2억이면 지금 씨. 어우 그때. 어우 진짜 재건축을 얼마나 몇 개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자신의 투자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 빨리빨리 바꾸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